It's going to be a great year for actor Ewan Gunn, coming off the success of TV drama Jugglers. Two of his films are duking it off for the top spot at the local box office. Today he joins me to talk about his latest film, Wretche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Showbiz Korea viewers?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원근입니다. 이렇게 찾아뵈니까 너무 nice to meet you입니다. 네. Nice to meet you too.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좀 이슈가 되는 기사들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네네네. 충무로 연기 괴물이 등장했다. 아유, 아닙니다. 이 괴물들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어감을 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겸사겸사 또 어울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유난히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되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저도 기사 제목 보고 좀 네. 놀라긴 했는데. 네. 되게 그냥 그래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글러스가 끝나고 영화 환절기에 이어서 이렇게 괴물들까지 개봉하고 아 뭔가 의미 있는 2018년의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할이 역할인지라 이게 촬영하시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기지만 이게 또 가혹한 폭력의 피해자다 보니까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되게 겁을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그 액션에 대한 합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괴물들에서 그럼 좀 유난히 기억에 남았던 대사를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유독 그 형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우경 씨. 네, 형 이름이 양훈이라는 캐릭터인데 네. 양훈아, 훈아, 양훈아, 훈아 이렇게 되게 많이 부르거든요. 네. 뭐 액션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피하려고 혹은 이제, 이제 저항을 하려고 하는 그게 명대사 아닌 그냥 늘 그게 입에 저도 붙어가지고 아 훈아 훈아 양훈아 이러면서 뭐 그런 대사들이 되게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입에 많이 붙었었고 그분들이 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영화를 보시면 알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학창시절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고 아 얼마나 이런 폭력 같은 게 무서운 거구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성인분들이 우리 영화를 본다면은 아 내가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구나 라는 걸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영화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네. 적당했어요. 네, 네. We'll now find out more about Ewan Gunn in a fast-paced game of Tell Us Yes or No. 내 기사에 난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다. Yes or no? 굳이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 싶지만 팬 서비스용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고백하는 편이다. Yes or no? No. 20살로 다시 돌아가도 나는 배우를 하고 싶다. Yes or no? Yes. 와, 답은 yes.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네. 쉬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20살로 다시 돌아가도 배우를 하겠다. 사실 처음부터 배우를 꿈꿨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공고를 나왔고 기술을 배우고 있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정말 우연찮게 흔히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서 되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얻는 보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람과 뭔가 그런 희열로 인해서 되돌아간다 해도 다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 연기를 나는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반환점 같은 것도 있었나요? 반환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 작품을 해가면서 우리가 뭐 배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군에 있더라도 아쉬운 부분은 늘 존재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을 하나씩 두 개씩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고 그걸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뭔가 보완이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에 정말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기에 계속해서 꾸준히 이런 아,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노력하고 싶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꾸준히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요즘 다채로운 연기로 더 이슈가 되는지 알겠네요. 이게 하루 이틀 동안 열심히 해서 생긴 생각 같지는 않거든요. 네.
짓궂은 질문 하나 드려야죠. 그러려고 있는 코너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바로 고백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인터뷰에서 여자친구가 생기면 공개 연애를 하겠다라고 폭발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질문 드렸어요. 이건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도 제 성격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서로 호감 가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아, 이 사람이 그냥 겉모습만 그런 거고 속은 그러지 않은 게 아닐까, 뭔가 나의 이런 모습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휩싸여서 늘 좋은 인연이 될 거라 생각했던 분들도 아쉽게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또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연애를 한다면은 네. 그냥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더 이렇게 딱 저 합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제 배려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아, 그러니까 왜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아니에요 연기하시는 것처럼 용기를 갖고. 아니요 네. 너무 눈치도 없고 막. 제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왜 그러세요, 자꾸. 아, 일부러 더 칭찬 들으시려는 건가요? 왜 그러세요? 아, 참.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내 기사에 댓글을 달아본 적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언제, 어떻게, 왜요? 아니, 제가 귀가 크거든요? 조금? 아, 저 그거 봤어요. 당나귀 귀 설마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너무 그 연관 검색어 바로 뜨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네, 막 7점 몇 센치. 네, 아, 저도 그래서 오늘 재보려고요. 꼭 재주세요. 친구 보고 그 네. 줄자를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서 네. 아직 저는 이게 그 방송 이 시기가 후에 있어서 네. 이제 지금은 안 달았는데 재고서 네. 그냥 아, 뭐 예를 들어 7.5cm가 아니라 아, 7.2cm야 그러면 아 7.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딱 그냥 달고 싶어요. 0.3cm부터의 자존심. 네. 아, 귀가 굉장히 네. 크기는 한데 네, 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되게 맞아요. 복귀라고 네. 그리고 막 저도 아 이렇게 옛날부터 좀 쑥스럽긴 했는데 네, 네. 성인이 되니까 아 그런가 보다 되게 좋은 기분 하고 네. 이렇게 되게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시그니처가 되는 거죠. 줄리아 로버츠의 100만 불짜리 미소처럼 아 그 글을 보셨군요. 네 저 얼마 전에 봤거든요. 네. 그거 친구가 보내줬어요. 은근하니 이거 뭐야? 그래서 뭐지? 이러는데 당나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근이 귀가 크시기 때문에 소곤소곤 말해야 된대요. 저는 귀가 크기 때문에 다 듣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오늘 보면서 기사를 봤어요. 시리아에서 되게 큰 사건이 일어났던데 그냥 요즘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국가의 사람들이 되게 힘을 합쳐서 뭐 열심히 이렇게 올림픽도 하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성과도 이루면 되게 기뻐하고 정말 모든 이 인종 없이 모든 이제 국가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지금 되게 행복한 올림픽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마음속에 따스한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Personable and pleasant, actor Lee Won-gun screams boy next door. Extending only good vibes and warm wishes his way, it's time for us to say goodbye for now.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원근입니다. 인터뷰를 생각보다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도 더욱더 성장한 모습,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쇼비즈 코리아도 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이원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안녕! 안녕히 계세요.